그리고 비지가 쫄았어요. 그리고 저 큰 몸을 저기로 옮겨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흐뭇한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의 고양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몸이 자기 머리만 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별거 아니네. 무서우니까 앞발은 여기 딱 걸치고 엉덩이 밑에 저를 잠그도록 하자. 아가 좋은 생각이지? 너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양양 고양이 별에서 정말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고양이 샴푸로 우리 애기는 덩치가 커가지고 샴푸 한두 펌프가 조금 택도 없고요. 냄새 좋지 않니, 애기야? 어떻게 생각해? 아우, 오, 거길로 빠져나가려고 해봤어. 그거를 안 해요. 혹시 제가 실수로. 거기 나가고 싶었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오, 날씬하다. 근데 배는 하나도. 오, 싫어. 찻잘떡 닦는 게 제일 싫지? 거긴 안 된다고. 거긴 안 된다고. 어구, 불쌍해라. 찻잘떡 너무 싫어가지고. 찻잘떡 담궈야 되는데. 싫어. 세상에, 우리 털뚱이가. 우리 애기 버리고 잠깐. 탈출을 시도했는데. 아, 따뜻하다. 여기가 목욕시키기 딱 좋아요. 높이 딱 맞고 사실 세면대에는 안 들어가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분 좋지. 어때? 기분 좋지 않아? 코코가 두려움에 가득한 눈빛을 쳐다보고 있어. 근데 물이 좀 시원하다. 냥님, 오늘의 마사지는 어떠신가요? 얼굴도 엄청 조그맣고 다 이게 살이 아니라 털이었다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으악 하고 도망갈 뻔했는데 잡혔어요. 야, 그러다 카메라에 물 튀기면 어떡해. 안 돼. 죄송해요. 고양이 목욕에는 약간 시련이 따른답니다. 술을 먹을 거예요, 우리 애기. 아빠 헹궈야지, 아빠. 아니, 아빠. 코에 물 들어. 그러면 코에 니 쳐다보면 코에 물 들어. 그러면 뭐라고 누가? 세상에. 싫옹했어. 방금 싫옹이라고 했죠? 아니요. 노아랑 했어? 싫옹이야, 노아랑이야? 씨, 팔에 매달려 있어, 그래. 누가 그랬어?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이렇게 해놨어, 우리 애기한테? 인생 다 살았어요? 못됐어, 엄마가? 못됐어? 됐어. 일단 이제부터 드라이를 할 건데요. 저의 그
입으로 하는 샤워 음향 효과와 드라이어의 소리가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분은 잠시 볼륨을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가요. 어? 아무 일도 아니야. 어제 도망가려고 메롱메롱. 어, 볼품 없죠. 어떻게 우리 애기. 어, 그 팔뚝이 팔발 없어지니까 엄청 불편하네. 여러분, 이로써 우리 디디가 팽뚱이 고양이가 아니라 털빨이라는 걸 다 아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겁나! 털! 화면에도 보이나? 이 털 날리는 거? 오, 싫어. 가자. 으쌰, 가. 잘 자요. 안녕. 우리 냥냥이들 꿈꾸세요. 빠이빠이.